안녕하세요. 골판 지정기 LBX 동영상 리뷰를 담당하게 된 스트록스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여러분께 다양하고 매력 넘치는 LBX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이카로스 제로입니다. 2012년 9월 15일에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1200엔, 한화로는 약 16,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설정상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요, 설계도로만 존재하던 이 고차원 다관절 기구란 것을 탑재한 LBX라고 합니다. 덕분에 극 중에서는 등 뒤에 있는 적 LBX들을 아주 비상식적인 관절 움직임으로 해치운다거나 뭐 그랬었죠. 같이 개발됐던 이카로스 포스와의 콤비적인 기체로서 서로 변신을 해갖고 어택 펑션을 서로 활용해서 합체 필살 펑션을 구사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결론적인 총평부터 해드리자면 저는 10점 만점 중에 8점 주겠습니다. 감점된 2점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감점이 있었는지는 제품에 대해서 차차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카로스 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이카로스 포스하고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컬러링과 날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쪽은 변형 시에 칼 두 개로 변형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확실히 콤비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카로스 포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나란히 세워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정말 빼다 박은 듯이 생겼죠? 뭐 일부 머리 장식이라던가 날개를 제외하면 소체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될 만큼 빼다 박았죠. 하지만 기믹 면에서 보면 엄연히 다른 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보스와는 다르다! 보스와는! 네. 그러고 보니 컬러링도 약간 구프하고 비슷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스와는 다르다! 보스와는! 네, 각 관절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변형 기체이기 때문인지 가동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팔꿈치 파츠 성형이 가동 범위를 고려해서 아주 접합선도 그렇고 잘 고려가 됐기 때문에 90도까지 이렇게 꺾여지고요. 아주 무리 없이 변형 시에 최대한 몸을 수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손목도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이러한 기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인지 손목이 보시면 벌써 한 번밖에 안 구부렸는데 쏙 빠지죠. 무기를 쥐고 포즈를 취하면서 이게 종종 빠지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일단 1점 감점했습니다. 허리 조인트를 살짝 연장을 하면 안쪽에 볼 조인트 보이시죠? 이걸로 인해서 살짝의 가동 범위가 생기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기 LBX들이 많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이카로스 제로는 허리 관절이 두 개입니다. 두 개라서 약간 뒤로 젖힌다거나 하는 포즈가 이렇게 가능하고요. 살짝 젖혀지죠? 그리고 무릎 관절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릎 조인트가 부품이 총 3개로 되어 있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꺾었을 때 팔꿈치가 엉덩이까지 닿는 수준의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무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장 구성은 창과 방패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제로 랜스. 상당히 그 오딘의 리탈리에이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방패인 제로 실드. 스티커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빔 거터라고,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파츠의 거의 60-70% 이상이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진 그런 방패인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좀 크기가 작은 감은 있지만 아주 화려하고 재현을 잘 해줬습니다. 네, 역시 창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기가 분리되면 어떡해, 이쪽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손에 껴주는 형식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무장들 중에 창 형태로 된 거는 다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아주 창의 모양도 소체와 일체감 있게 항공기스러운 디테일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이 기체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인 가변 기체죠.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하체를 분리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네, 어찌됐건 칼 두 개로 분리해서 변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발부터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릎 이중관절의 윗부분을 꺾으면서 발꿈치를 엉덩이에 붙입니다. 이카로스 포스 같은 경우에는 파츠에 홈이 있어서요, 딱딱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서 끼울 수 있었는데, 왠지 이카로스 제로에 와서는 이게 생략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부분에 이 파츠를 빼주시고요. 이 파츠를 빼는 이유는 다른 LBX가 들 수 있게 그립 부분을 끼우기 위함입니다. 네, 그립을 이렇게 끼우시고 칼날 부분을 살짝 연장해서 이게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그럼 이제 상반신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에 있는 장식을 두 개 떼주시고요. 가슴 부분에 있는 파츠를 떼서 얼굴을 가려줍니다. 이렇게 딱 들어맞는 성형이죠. 그리고 어깨 아머를 위로 올리시고 팔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손목을 안쪽으로 굽힌 다음에 최대한 웅크리는 포즈로, 그리고 날개를 펴서 머리 앞쪽으로 넘긴 다음에 마찬가지로 따로 마련된 그립 파츠를 끼워주시면 자, 이게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그리고 변형한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 이 스탠드가 부속이 됐어요. 스탠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특별할 건 없지만 뭐 스탠드를 부속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뭐 구매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쁜 일이죠. 이렇게 하나씩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름 나이프 컬렉션 갖고 아주 멋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변형을 하고 나서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다른 LBX가 들었을 때 이렇게 팔관절이 스르륵 스르륵 하면서 처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실제로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카로스 포스가 하반신 칼을 이렇게 들었죠. 지금은 그립 부분을 허벅지에 기댔기 때문에 살짝 지탱이 가능한데, 이게 팔을 든다고 하면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이럴 때 센스 있게 스탠드를 이용하시면은 스탠드에 받치면 됩니다. 이렇게 뭐 궁여지책이라면 궁여지책일 수 있겠지만 양손에 한번 들어보죠. 극중에서 나온 장면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꽤 나가서 막 끌려다니네요. 이카로스 포스가. 자, 양손에 들면 이런 느낌이고요. 볼륨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무게를 든 상태에서는 화면에 한 번에 안 잡힐 정도로 엄청나죠. 지금까지 시판된 그 어떤 커스텀 웹폰보다도 정말 최강의 디테일과 최강의 볼륨을 자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히 마련한 코너로 LBX라는 제품이 과연 얼마나 무궁무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가끔은 멋지고 가끔은 이른바 마개조에 가까운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카로스 제로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뭐 딴 게 아니고요. 여러 LBX를 섞어가지고 레고처럼 이렇게 나만의 기체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이미지를 한 거는 그 건담에 나오는 자크레로를 제가 좀 의식을 해봤는데요. 이게 호환되는 관절과 폴리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 생각해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다고나 할까. 지금 팔다리를 떼어낸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히 우스꽝스럽죠. 포스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포스의 날개를 떼서 포스가 웹폼폼으로 변신할 시에 장착하는 클리어 파츠를 장착을 하고요. 이게 다리가 됩니다. 보시면은 대충 봐도 이 조인트의 크기가 호환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죠. 망설임 없이 껴줍니다. 아주 원래 자기 자리였다는 듯이 들어가죠. 꼬리는 방해되니까 살짝 뒤로 젖혀놓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게 포인트인데 이카로스 떼어낸 이카로스 제로의 다리를 발을 떼주고요. 이거를 팔에다가 껴줍니다. 이것도 원래 자기 자리였다는 양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반대쪽도 껴주고요. 그나마 아직까지는 노멀합니다. 모습을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또
이 발목 조인트와 날개 조인트가 호환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껴줍니다. 아주 흉측해졌죠?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라면 날개가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등 쪽이 살짝 허전하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떼어냈던 이카로스 제로의 허벅지 파츠를 등에 있는 날개 조인트에다가 끼워줍니다. 정말 레고 같죠? 생각하는 대로 다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제우스의 파츠를 빌려와서 등에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우스의 무기에 들어가는 파츠인데요. 찾다 보면 서로 맞는, 조인트 크기가 맞는 부품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거를 허벅지 조인트에 껴주고요. 이 상태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제우스의 무기 파츠를 껴줍니다. 그리고 아까 변형 시에 떼어냈던 파츠를 마지막으로 껴주면은 아주 훌륭한 괴수가 탄생했네요. 제가 조립해놓고도 좀 흉측한데요. 다리를 어깨 조인트에 끼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호환성이 대단하죠. 네, 게다가 다리에는 또 날개를 끼웠고요. 네, 규격이 같은 조인트가 많아서 마치 레고 같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볼륨도 꽤 커졌고요. 팔 관절이 많아서 정말 괴물 같은 느낌이 들죠?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니라서 다소 잘 빠지는 경향은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여러 대의 LBX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이고, 이거 자꾸 빠지는데, 제대로 된 포즈를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테이블을 치우고 아주 그럴싸한 BGM이 나오고 있네요. 정말 이게 원작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나왔다면 정말 우리 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악역 플래그가 꼽히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정말 주역 메카라고는, 원래 주역 메카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개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리 커스터마이징을 완료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해 둔게 있는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쪽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인데요. 네, LBX 계열 중에 이 가변형 기체는 있으면서, 원래 태생부터 모빌 아머 같은 항공기 기체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목을 붙여보자면, 뒤틀린 황천의 괭이 갈매기, 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뭐, 겉모습만 봐서는 누구 파츠가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제우스와 오딘 마크 2 이렇게 딱 두 대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LBX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각 파츠를 어디에 끼워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인 듯 하네요. 네, 지금 파츠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총 8곳이나 되는데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파츠를 못 끼운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호환성이 엄청나고요. 절대로 무리해서 파츠를 끼우거나 억지로 낀 거 넣고 막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원래 제자리였다는 듯이 아주 스무스하게 착착 끼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리도 있는 거, 다리도 있는 거 보이시죠? 마크로스처럼. 뒤에 장식을 위해서 머리를 거꾸로 끼웠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 원래 제우스였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봤고요. 보유하고 계신 LBX가 몇 대 없다거나 뭐 골판 지전기 더블로 넘어오기 이전에 구형 제품들이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형 LBX와 후기 LBX 제품끼리도 호환되는 파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카로스 제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변형 시퀀스도 잘 꾸며져 있고 스탠드도 부속됐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건담 윙에서도 에어리즈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좀 항공기적인 느낌이 있는 좀 잽싸 보이는 인상의 기체. 취향적으로 저 이 이카로스 시리즈는 정말 제가 지금 LBX 제품을 20개 이상 조립을 해봤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판 지전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다음 이 시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께 좀 더 알찬 리뷰와 LBX의 마개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